잠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은 사람들이 보면, 야, 이거 뭐 좋은 말씀이다. 여기에 무슨 교리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잠언은 위대한 책입니다. 잠언은 대부분 누가 기록했나요? 이 땅에 주님께서 많은 지혜와 지식을 주신 그러한 솔로몬이 기록을 했죠.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물론 여긴 르무엘과 아굴의 잠언도 포함되어 있지만 솔로몬이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잠언은 어떻습니까? 잠언에는 어떤 세상의 철학가 또 교육가 사상가들이에게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진리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아주 귀하고 심오한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기재되어 있고, 여러분은 잠언을 잘 공부하시면 이제 많은 진리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되는 날은 두장 읽고 하면 매일 반복해서 읽으면 여러분 생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또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 잠언은 그런 사람들보다도 200년 내지 400년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미 이런 것들에서 많은 힌트를 얻어서 얘기하는데 대부분 틀린 내용들을 그들은 얘기하고 있죠. 잠언에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 일의 원인, 그리고 과정, 결과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다 기재되어 있죠. 그리고 선과악의 가치관, 그리고 주님의 대적하는 것을 막는 그러한 말씀, 주님을 대적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잠언을 잘 공부하면 내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을 내가 미리 방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도 또 젊은 청년이나 학생들이라도 이 잠언을 잘 공부하면 판단력을 잘 가질 수 있어요. 아주 노인의 판단력, 나이가 경험이 많은 사람의 판단력이라든지 경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귀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먼저 1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보면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예.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여기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잠언 10장 1절, 25장 1절에 다 저자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잠언의 앞부분, 중간, 끝에 이것은 솔로몬이 기록을 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솔로몬이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는 성경학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며 다윗의 아들, 이두 가지가 충족되는 사람은 단지 솔로몬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왕이고 다윗의 아들은 딱이 솔로몬 한 명뿐이다. 한 명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를 알게, 이 영적 분별력이 있다, 그 말씀이죠, 말하자면. 훈계가 뭐예요, 훈계. 훈계는 아이를 가르칠 때 징벌과 규율로 훈련시켜서 아이가 마땅히 알아야 할 그러한 바를 이해시키는 것이에요. 자, 부모 없이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새는. 사생아도 있고, 그래서 뭐 고아원에도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이런 시설 같은 데가 있게 되면, 그 여러 명을 이렇게 같이 가르치거나, 같이, 여러 명하고 같이 생활하죠. 그럼 거기 있는 선생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모처럼 그렇게 간섭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부분에 관해서 다른 사람이 질타를 하면 뭐 서운해하고, 그리고 서러워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육이 안 된다고 얘기죠.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가 되는 것이죠.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행동을 보면 거짓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도
그것이 금방 탄로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게 순수한지 잘못된 것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아이들 감정을 거의 감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죄가 많을수록 사람은 속을 알 수가 없죠. 죄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데 오늘 갑자기 죄를 짓는다고 얘기죠.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속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떻게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나타나지 그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많은 죄들을 짓는 사람들은 그냥 안 그런 척하고 대단히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오늘 갑자기 뭐 확 돌아서 버린. 왜 그럴까요? 그 속인 거거든요. 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 질타를 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죠. 마땅히 가서는 안 될 길에서 교육받은 아이는 노년이 돼서도 만약에 제대로 그 교육이 안 됐으면 어떻게? 노년이 돼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 있다 그 얘기죠. 뭐 감옥에 가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그 일찍 무슨 다른 잘못해서 몸이 쇠해 가지고 어디 무슨 병원이나 시설에 가 있다든지 저 나이가 늙지도 않는데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렇잖아요. 술주정뱅 이런 사람 알코올 병동에 강제로 이렇게 막 부모에게 때리고 뭐 부모에게 덤비고 말이죠. 심지어 살인까지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경찰에 신고하면 잡아다가 그 알코올 병동에다 집어넣잖아요. 쇠창 있는 그곳에서 들어가는 거. 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또 아니면 뭐 살인한다든지 무슨 도둑질하든지 강도질해서 바로 나이가 젊은데도 갇혀서 감옥에 가 있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자들을 이렇게 물어보면 왜 나의 부모나 내 학교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에게 그런 걸 안 알려줬나 이렇게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는 말보다도 본이 필요한 것이 행동이. 아이들은 말만 하는 부모들이 다 아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너무 간섭하는 것보다 몸으로 보여주면 그걸 아이가 보고서 그렇게 따라하는 것이죠. 따라하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어리석은 것은 뭐예요? 그것은 징계의 막대기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남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이 갓난아기 때 뭐 2살, 3살 때 남의 거 좋은 거 있으면 남의 거 뺏어오고 자기가 갖고 자기 거라고 막 우기고 달라고 그러면 울어버리고 이런다고 얘기죠. 근데 그걸 계속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도 또 그 짓을 해요. 그렇게 되면 부모가 징계라면 다시는 그런 거 남의 것을 이렇게 자기 거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할 텐데 어떤 때는 자기 자식이 귀엽다고 아유 그래 너 잘한다 아유 똑똑하다 너 힘세다 남의 거 잘 뺏어오고 말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맞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커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회 나와도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도 철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있잖아요. 분별력이 없어. 분별력이. 그게 왜 그럴까? 지혜가 없고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교육을 못. 교육이라는 게 사람이 물론 그리스도인이 되고면 영이 살아나가지고 할 텐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느냐 그 얘기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삶의 과정들이요. 잠언 29장 15절에 보면 매와 책망은 지혜를 얻게 하나 혼자 버려진 아이는 그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훈육받지 못한 아이는 나중에 비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버려진 아이는 보육원이나 또 부모가 무관심하고 이런 사람들 요즘 젊은 그 부모들이 말이죠. 심지어 살인까지 자기 아이까지 죽이잖아요. 자기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아이까지 죽여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거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이를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학대하지 않아도 그냥 집에다 내깔려놓고 자기 돌아다니고 놀러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죠. 그게 왜 그럴까? 그 부모가 그렇게 못 배워서 그런 것이. 자기 부모로부터 그렇게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부모로부터 못 받았으면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사람의 양심. 그래서 양심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자기가 느끼는 그대로 행동을 한다고 얘기죠. 그러면 인간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인간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혼자 버려진 아이는 나중에 그 도둑이나 건달이나 게으른 자나 성도차가 자가 될 확률이 많다 그 얘기죠. 놔두면 어때요? 성적으로 물란해져 가지고 나중에 많은 그러한 죄들을 짓고 다니다가 나중에 문제가 많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잠언으로 그래서 잠언을 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와 훈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잠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적하고 때린다는 말씀이죠. 나를 때리는 것이. 근데 이거를 만약에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그냥 무시해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나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명철의 말씀.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지금 내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 알려주는 그것은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돼 있어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아주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쭉 읽으면 그냥 알 수 있어요.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을 쭉 읽으면 가다가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내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저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렇게 집중해서 읽으면 쉽게 넘어간다. 아 이렇구나. 그래 맞아. 맞는 말씀이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읽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살아 역사해서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갈 길을 밝혀준다 하는 것이고 나에게 훈계를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명철은 뭐예요? 잠언 28장 28절에서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명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즉, 악은 누구와 관계될까요? 마귀와 관계되죠. 예.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즉,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아는 것도 명철이죠. 그 악에서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안다.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죄, 지옥, 죽음, 심판, 악인,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 또 구원받은 사람들의 행위, 뭐 이런 것에 관해서 내용을 잘 알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몇 사람이 명철해지죠. 명철해집니다. 이게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을 알 수 있잖아요. 계략적으로. 아, 이 사람은 상당히 명철한 사람이네. 이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네. 이 사람은 지혜가 너무 없네. 또 이 사람은 지식이 많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잠언을 정말 내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지혜와 정의와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잠언을 통하여 지혜와 정의와 뭐가 옳고 그르고 공의와 공평 훈계를 받게 된다. 하나님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는 뭐예요? 지혜, 말씀을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분별하는 거. 그래서 참된 지혜를 받는 사람은 참된 지혜를 받는 사람은 징계와 형벌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아이들이 잘못해서 딱 때리면 말이죠. 혼내거나 매를 가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게 마음속 깊이 탁 박히는 거예요. 탁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징벌이나 징계를 딱 받잖아요. 아 이렇게 앞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사람도 마찬가지, 어른들도.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지혜로워진다. 지혜로워. 그러니까
아무런 징계와 징벌을 받지 않고 지혜롭다 하는 것은 더 좋겠지만 그건 어렵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잖아요. 뭐 가다가 잘못되면은 돌아가고 이렇게 알잖아요. 무엇을 실수를 하잖아요. 시행착오를 겪게 되면 나중에 이제 사람이 잘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징계와 형벌을 받게 되면 사람이 지혜로워진다. 그때 이제 참된 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나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들어가. 그리고 기도를 주님과 하고 교제를 해. 그때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 성경을 그때 정말로 이해하게 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하는 자를 징계와 매질하신다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데 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참 안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징계와 매질이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란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3절을 보면 정의와 공의와 공평. 정의가 뭡니까? 옳고 그런 것을 구분할 줄 안다.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아 이게 뭐가 옳다 이게 그러다가 금방 알아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몰라. 그래가지고 잘못된 것을 선택해요. 너무나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거 보면 정의. 그 다음 공의가 뭐네요? 문제 간의 차이를 분별해서 문제를 적절하게 판단하는, 문제가 무슨 문제가 발생할 때 그것을 잘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이게 공의라고 얘기죠. 문제 간의 차이를 분별할 줄 알아요. 근데 공평은 뭐예요? 두 가지 것이 조화를 이루는 때와 조화를 이루지 않는 것을 안다 그 얘기죠. 공평하다는 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저울을 놨을 때 이렇게 평행이 딱 됐을 때 이게 공평이라고 볼 수 있죠. 쉽게 얘기하면 조화를 이렇게 하면 조화를 이루는가 안 이루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 그걸 구별하는 능력, 그것이 공평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의 삶으로만 배울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알려주는 학교 교육까지는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사람이 인격이 좋고 뭐 모든 게 좋나요? 그렇지 않아요. 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 국가를 다스릴 때도 뭐예요? 한 분야에 집중된 사람들은 국가를 다스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피해를 줘, 국민에게. 다방면으로 알아서 전부 그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국가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한 군데 잘한다고 무슨 뭐 학교 교수가 막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그 분야에 특출난 사람이다. 그 대통령 하세요, 당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뭐 판사나 검사가 뭐 해가지고 유능한 판사 검사인데 대통령 하세요. 어린애예요 그런 사람들은. 맨날 그것만 보고 그 분야가 딱 좁아서 모르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공평하고 이런 판단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할 때 정확하게 판단한다.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모르면서 껍적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게 아는 척하는 거거든요 전부. 실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자기의 객기로 아니면 혼적 능력으로 자기의 그 개성에 의해서 자기가 자라온 환경 속에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개신교 카톨릭 그리고 유대인 불교도 이런 그 진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섞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 될까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와 공의와 공평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알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로 잘 아시면 너무나 현명한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일어나는 일 딱 보면 즉시 판단해. 아 이건 잘못됐고 잘되고 즉시 판단해.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잘되고 잘못된 것을 즉시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4절을 보겠습니다. 우매한 자에게는 슬기를, 청년에게는 지식과 분별력을 주는 것이라. 잠언이요. 지식은 뭐, 지금 정보가 넘쳐나죠? 여러분, 이
유튜브나 무슨 인터넷에 나온 그 정보를 100%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지가 올리고 싶은 대로 다 올리는 거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물론 거기서 이제 참고할 수는 있겠죠. 이렇게 상황을 알기 위하여 참고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지금 이, 그러나 정말 지식은 이 정보의 축적과 사실이 저장된 창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잘 저장되어 있으면 그 지식을 많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도 변하는 지식이 있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지식이 있어요. 성경은 뭐예요? 그래서 진리의 지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의 지식이다. 진리의 지식.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시면 진리의 지식을 내가 많이 알게.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다. 그렇죠? 이 사회는 다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분야가 어떤 사람 컴퓨터 뭐 무슨 뭐 농사를 잘 지는 사람 무역을 잘하는 사람 다 분야별로 되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는 잘 하고 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잘 알 수가 있다. 전문 깊게 들어가지는 않아도 옳고 그른 것에 분별력이 생기고 잘 될 것이다 못 될 것이다 하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별력은 뭐예요? 사람이 이러한 사실들, 그 정보죠.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함을 묘사하는 그러한 단어가 바로 분별력이다. 정보가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정보가? 원래는 단어가 구분되어 있어요. 원래 정확한 얘기는 첩보는 불확실한 거, 정보는 정확한 건데 일반적으로 그냥 사회에서 전부 정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첩보들이 다 들어오면 정보 분석을 해요. 정보를 분석해서 이것이 참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확실한 정보인가 아니면 거짓 정보나 첩보인가, 이것을 분석을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인데, 분별력은 이러한 정보를 내가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이 분별력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곳, 안 가야 할 곳, 내가 해야 할 곳, 안 해야 할 곳, 이것을 잘 분별한다. 무엇을 하면? 이 잠언을 공부하면 그렇게 됩니다. 잠언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러운 영들과 마귀들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진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지식이 아니죠. 엄청난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지금 떠돌고 있는 모든 정보들 있잖아요. 인터넷에. 이러한 것들은 마귀가 사용하는 그러한 정보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들과 마귀들도 엄청난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 정보가 정확한 것인지를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분별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 없는 지식은 어떻게 될까요? 말을 하는데 통제가 안 돼. 아무 말이나 막 해. 지식의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요. 그 정치인들도 아무 말이나 막 하다 막 얻어맞고 여기저기 하는 게 뭐예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해야 할 말과 안 해야 할 말, 내가 가야 할 것과 안 가야 할 것, 이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배우고 뭐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이제. 그 다음에 고정력이 없는 제트 추진력. 여러분 무슨 이 제트기라도 말이죠. 이게 가다가 속도를 확 줄인다든지 아니면 착륙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번 날아가면 끝없이 날아간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뭐 행동을 하게 되면 끝없이 그걸 신뢰하면서 그 길로 그게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고집이라고 그래요. 고집. 큰일 나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거 갖고 있으면 가다가 아니면 딱 돌아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면 탁 돌아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게 그래서 고집이에요. 고집.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고집이라 그 고집. 자, 그래서 빛이 없는 열. 지금 불이 있는데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모르고 확 만져버리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쇠 같은데 열을 가해놓고 살짝 놓으면 그게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보이지 않잖아요. 빛이 안 나니까. 불은 이렇게 빛이 나니까 어우 뜨겁다 이렇게 알 수가 있지만 그 모르고 만져버려. 어떻게 확 달라붙으면 여기 쫙 달라붙으면 다 날아가잖아요. 여기. 분별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 그러죠. 그냥 구원 없는 종교. 여러분 제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지금 보면 카톨릭 수녀 같아. 젊은 나이에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나는 모든 것을 바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시집이고 뭐고 또 세상 즐거움이고 뭐고 다 버리고 수도원에 가서 내가 이제 수도를 한 다음에 수녀가 돼서 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닌 거거든요. 그거. 구원 없는 종교. 중들도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냥 목탁 두드리면서 무릎 꿇고 앉아서 그냥 자신은 상당히 열정을 부리고 정성을 다해서 부처에게 무슨 이런 불공을 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죽으면 지옥가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구원 없는 종교 이런 것들은 뭐냐면 분별력 없는 지식이다. 신천지에 가가지고 열심히 해서 막 많은 사람들 끌고 오고 말이죠. 막 직업이고 뭐고 팽개치고 나가서 막 열심히 공부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하고 거기를 위해서 일했는데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 혼이 지옥에 와 있다 그러죠. 구원 없는 종교에 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식의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거죠. 왜 그런데 많이 갈까요, 사람들이? 분별력 없는 사람이 많다 그러죠.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무슨 여호와의 증인. 그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착해요. 그리고 열정적이야. 순수해. 근데 사실 깊게 들어가보면 그것도 아닌데. 겉으로 보기엔 그렇죠. 그 여호와의 증인에서 나온 사람이 저하고 통했는데, 며칠 전에. 보면, 거기 참, 헌금을 걷기 위해서 하고, 겉으로 보면 참 신실한 것 같잖아요. 아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알력 같은 거, 고통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몇십 년을 다녔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그게 분별 없는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첫째, 거듭나지 않았죠. 영이 살아나지 않았죠. 바른 성경으로 공부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판단에 의해서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아 이게 좋은 거다. 이게 좋은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떡할까요? 분별력이 없어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믿음을 실족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교회와 환경과 여건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지식을 얻지 못하고 진리를 찾지 못하고 또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나가서 나간다고 얘기죠. 나가면 잘 될까요? 아, 천만에요. 그게 왜 그럴까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거지. 아무리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받고 뭐 판사다 검사다 의사다 뭐 대학 교수다 하면 뭐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 구조에 맞게끔 돼 있어서 그 사람들은 칭찬을 받고 좀 좋은 생활을 한다고 자신들이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볼 때는 그 사람들을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는 것이. 지혜와 지식이 많다는 사람들이 아 내가 바보였구나 하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자 내가 지식을 늘리려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존중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개신교가 왜 이렇게 지금 배교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교단의 전통이라든지 과거 교회들이 했던 그런 것들, 로마 카톨릭, 구교회인 로마 카톨릭에서 했던 그것을 그대로 한다고 얘기죠. 왜 그럴까요? 바로, 분별력 있는 지식이 없고 또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개신교 다니고 막 방언하고 은사 얻었다고 자기가 말이죠. 무슨 병 고친다고 그런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그 경험이라든지 무슨 기도해가지고 이상한 마귀의 능력을 받아서 사람에게 행사하는 그런 것들을 신뢰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 요즘 그래서 개신교 목사들과 신도들은 절대로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믿음 생활을 안 하죠. 절대로. 절대로 안 하죠. 즉 사람을 두려워하죠. 그 사람들은. 네, 이것이 서구 문명의 출발점이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르네상스가 뭐 인본주의란 인본주의. 과거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 때 과학과 문명 뭐 미술 뭐 이런 것들이 지식들이 어마어마하게 확산됐다는 거 아니었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배우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지금 1절부터 여기 4절까지 했는데 그 이 잠언의 기록 목적 여기 이제 4절까지 예. 왜 하나님께서 잠언을 기록하셨냐 아홉 가지가 나왔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절에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세 번째 지혜를 알도록 하고 네 번째 정의를 알도록 하고 다섯 번째 공의를 알도록 하고 여섯 번째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일곱 번째 우매한 자에게 슬기를 주시려고 하고 여덟 번째 청년에게 지식과 아홉 번째 분별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잠언을 기록하셨다 한 것이 여기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아홉 가지 잠언 기록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안다는 말씀이 뭐예요? 도덕적 영적 문제를 판단하고 그리고 영적 문제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안다는 것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영적 문제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교회 오래 다녔는데 심지어 성경대로 믿는 사람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이 성경을 공부할 때 잠언으로 돌아와서 1차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신뢰한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 나오는 이 지혜는 말이죠. 세상적인 지혜보다 훨씬 더 위에 있습니다. 이 성경. 그래서 세상에서 공부를 못했다 하더라도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 아주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갖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때요? 죄를 지면 그 사람이 회개해야 해요. 회개해요. 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백을 해요. 그러나 세상 지혜는 어때요? 세상 거 과학과 철학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거기에 석학으로 말이죠. 전 세계에 이름을 날린 무슨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 뭐 칸트라든지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데 그 사람들을 교리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주장한 그 주장에 의해서 그러나 어떻게 세상 지혜는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하늘의 지혜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성경에 그 지혜서, 잠언, 욥, 잠언, 전도서 그리고 신약에는 고린도 전후서에 많이 들어가 있다. 거기에 지식을 적용할 수 있어요. 하늘의 지혜. 욥기, 잠언, 전도서 이걸 지혜서라고 그러죠. 거기다 신약에는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지혜를 또 지식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늘의 지혜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 지혜는 어때요? 인간의 책략이죠. 인간의 책략. 인간이 꾀를 내 가지고 만든 그러한 것들을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원하는 것 이것이 세상적인 지혜라고 얘기죠. 하늘의 지혜는 뭐예요? 자신의 피조물에게 피조물의 경고를 이제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하늘의 지혜는 자신의 피조물에게 당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모든 인류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피조물에게 죽음을 당하는 세상의 지혜는 어때요?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지혜는 어디에 있냐면 이 성경책 속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고전이라든지 무슨 종교 경전
뭐 유교라면 사서상경, 뭐 불경에는 여러 가지 경전들, 반야신경, 뭐 천수경 뭐 등등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 곳에서 뭐 공부하는 것이에요. 뭐 유교의 그 이 우리나라 철학자 도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강의하잖아요. 강의 백날 들어봐야 개똥철학이 얻는 게 없어요 나중에. 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알아야 세상에 나가면 알아준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넓게 많이 알면 좋다고 해서,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책에 막, 야, 골고루 지식을 얻어야겠다. 세계 문학전집 100% 다 샀어요. 월급만 타면 반을 끊어서 책을 샀어요. 그리고 뭐, 각 종교 거 다 샀어요. 불교, 유교, 경전, 사서, 상경, 그리고 한자로 된 책들 싹 막 공부하고 어려운 그거, 나중에 아무 쓸모 없는 것을, 그래서 다른 사람 다 갖다 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주거나, 다 그렇게 했어요. 참 많은 돈을 들여서 책을 샀는데, 그러니까 여기 힘택에 근무할 때, 그 나오기 전에, 이제 그만두기 전에, 거기에 도서관을 만들어가지고, 내 서울에 올라가서 집에 그 한 방 안에가 책이 가득한데, 그거 갖다가 도서관 만들어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 많은 책을 사도 다 읽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리고 머리가 아파 나중에 읽으면 그 철학서라든지 그 문학전집에서 유명한 것들 너무 많이 읽으니까 나중에 머리가 아파. 그 철학자들이 돈다는 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말씀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막. 예? 자, 그래서 거기에는 그래서 하늘의 지혜는 이 하나님 말씀 진리 여기에 응집되어 있다. 성격책 속에 아주 응집이 뭐예요? 엑기스만 여기 들어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지혜는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죠. 그러나 세상 지혜는 어떻습니까? 교만과 분노, 시기, 혼란, 질투, 전쟁, 그리고 전쟁의 소문들 이런 것들을 낳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과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법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거기에 미친 듯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뭘 이야기 되죠? 그랬을 때 어떻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그 주류, 그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또 정치하고 뭐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은 사람이 뭐예요? 법을 전공한 사람들. 왜냐? 다른 사람 모르니까. 그러니까 법 전공한 사람은 뭐예요? 고소를 잘해. 그래서 수백 개 고소, 그리고 법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법 모르는 사람이 맨날 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저기 해도 싸움은 매일 지는 거예요. 법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돈 벌어먹는 사람이 변호사들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한번 재판을 받아오면 그런 걸 알 수 있어. 야 이거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했는데 믿어지지 않고 이런 일들이 법에서 벌어지네. 나는 죄를 안 짓고 어휴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는데 너 죄인이다 결정이 나버려요. 법으로 하면 그 법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 길을 인도해가지고 싹 글로 가게. 돈 많이 받은 사람 변호사가 변호사도 뭐 급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그 검찰 수사관이나 그 무슨 특수부나 뭐 강력부 이런 데서 딱 근무하면 그 분야 자기가 딱 맞는 거예요. 그 어떻게 재벌들 돈 많은 사람들 것만 한 사건을 하면. 수십억, 수백억씩 때로는 받기도 하는 것이 진짜 큰 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을 피해가서 이기는 방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적으로 그것은 세상의 지혜라 그래요. 세상의 지혜. 하늘의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예, 하늘의 지혜는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5절, 6절 보겠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듣고 학식을 늘릴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현명한 조언들을 얻으리니. 자,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조언을 들어가지고 아주 현명한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된다. 그 얘기죠. 예? 그러면 학식을 늘리고 현명한 조언을 얻게 되고 잠언과 그 해석들을 깨닫게 되고 난해한 말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진 자는 더 갖게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죠. 그래서 성경도 진리를 아는 사람은 또 공부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해서 성경 지식이 대단히 늘어나요. 그런데 성경 지식을 피하고 멀리하면 점점 몰라지는 거예요.
점점 몰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 전체에서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 첫째, 혼을 이겨오는 사람. 잠언 11장 30절에 현명하다고 그랬죠. 또 영광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잠언에서 말씀하는 거. 또 성경의 조언을 잘 듣는 사람, 이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신의 또 혀를 지키는 사람, 또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얻는 사람, 또 지식을 전파하는 사람, 이런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또 두려워해서 악에서 떠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현명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6절에 나왔죠. 6절 보세요. 이는 잠언과 그 해석을 깨닫고, 그 해석,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래서 잠언과 그 해석을 깨닫고 현명한 자들의 말들과 그들의 난해한 말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 아셨죠? 예. 하나님의 말씀, 이 잠언을 공부하면 그러한 것들, 잠언의 해석, 그리고 현명한 자들의 말들과 그들의 난해한 말들을 깨달을 수가 있다. 또 그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첫 시간 했는데요. 6절까지. 여러분 이제 잠언을 내가 잘 공부해야겠다 하는 거 우선 아셨죠? 그러면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많은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 잠언을 통해서 공부하고 나머지 다른 성경도 연계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는 이것은 영원 무궁토록 여러분이 사용하시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에게 재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꼭 성경을 잘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공부하시고 또 집중해서 이렇게 들으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다시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잠언에는 많은 지혜와 지식, 그리고 판단력, 분별력, 그리고 정의와 공평, 공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또 사람이 현명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세상에 그러한 가벼운 또 비진리인 그러한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지식, 그것을 마음속에 담고 늘 기뻐하며 주님을 고대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